네, 투데이 마감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동시효과 상황 계속 진행이 되고 있네요. 잠깐 보도록 할까요? 현재 2,125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1% 이상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현상을 모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모두 다 IT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. IT보다는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고요. 그리고 코스닥 쪽도 역시 2% 가까운 하락세가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점검을 해보면서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. 김세원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하락폭이 있어요. 예. 네, 좀 하락폭이 큽니다. 네네. 네.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? 네, 어젯밤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. 네. 혼조 마감한 이후에는 유가의 급락을 통한 그 에너지 업종의 또 급락, 그리고 또 소매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안 좋은 소식이 두 가지가 있어서 네.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좀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, 이두 가지가 첫 번째는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법. 인권법,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향한 위협적인 발언. 그 무역 협상을 그 체결하지 않으면 관세 더 높이겠다. 그치 네. 그쵸 저 네. 너무 더잘 네. 아십니다. 아니, 그러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죠. 빨리 안 하면 나는 관세 더 올릴 거야. 예. 그분의 캐릭터로는 그러고도 남죠. 네. 예.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휩쓸리는데, 뭐 긍정적인 발언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보통 이렇게 좋게 보시고, 이렇게 네. 안 좋은 거에는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좀 타격을 받는 좀 이런 흐름을 많이 보이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또 일본, 중국, 그리고 한국 증시를 보면 한국이 또 워낙 그 무역에 그 민감하니까 하락폭이 워낙 크게,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, 그렇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맞습니다. 아까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과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우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뭐 얘기를 많이 하는 네. 그런 외신들도 많았고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관련된 소식이 좀 완화되면은 그 상승의 각도도 상당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하락폭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증시를 제외하고 다른 금융시장을 보면은 좀 관망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 일단 주식 시장은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. 워낙 지금 좀 미국 증시나 아니면 뭐 니케이 일본 증시나 지난 10년에 비해서 거의 고점에 있잖아요. 뭐 고점에 비해서 한 3, 4%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, 그 한국 증시는 좀 하락폭이 크지만, 그래서 좀 워낙 고점에 있다 보니까 하락할 여지가 더큰 거죠. 그래서 지금 뭐 0.4% 일본이 하락하고 있고, 그리고 중국도 비슷하게 하락하고 있는데,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, 그 금이나 엔이나 이런 상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조금 관망세가 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스마트한 분들이 그 외환 시장에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가 아직 움직이지 않은 걸 봐서는 아직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알수 있다. 있습니다. 네.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증시만 보면 조금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는데, 이럴 때는 외환시장이나 다른 쪽을 좀 보시는 게뭐 상품시장도 그렇고요. 보시게 되면, 현재 환율 쪽을 보면 1170원, 제가 보기엔 1169원, 70원, 요렇게 좀 진행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크게 움직인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관망세라고 표현을 한것 같고요. 일단은 다른 금융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의 이슈가 아주 커진 거나 뭐또 다른 새로운 특별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요. 지금 인권법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은 강하게 반발을 할것 같습니다. 내정 간섭이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하원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때그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하고 네, 있거든요. 예, 중국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. 워낙 그 미국 쪽에서 발언을 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탑으로 두 명이 있었습니다. 펠로시가 있었고, 그리고 그 하원의 의장이죠.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폼페이오가 있었는데, 이두 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,
또 이렇게 이제는 상원에서도 이제 하원 말고 이제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이렇게 만장일치로. 통과를 시킨 점이 미국 어떤 그 양쪽 당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미중 무역협상을 본다면 정말 안 좋은 상황이죠. 그렇죠, 예. 정말 그 모든 그 경제나 무슨 정치나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꼬여 있기 때문에 네. 모든 게다그 협상의 그런 레버리지로 사용되지 않을까. 이제는 정말 저희 그 애널리스트나 뭐 RA나 또 전무할 수 없는 그런 그 영역으로 가는 게 네.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. 예.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식 시장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로만 지금 시장을 풀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. 선거가 어떻게 될줄 알아요?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교육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경제적으로 이끌기에는 이 교육 문제를 경제적인 요소로만 보게 된다면 예측이 가능한데 정치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 이제 힘겨루기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데요. 과연 홍콩의 인권법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튈 것인지를 몰라서 이것도 예측 불가능하다. 이것을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죠. 이런 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와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움직이질 않는데 이 움직이지 않는 게 걱정해서 움직이지 않는 건지 아니면은 별건 아닌 것 같아라고 판단해서 움직이지 않는 건지는 또 이것도 나중에 좀 살펴봐야겠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치, 폴리틱스라고 하는 그쪽에 가가지고 또 이제 내용들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. 경제 쪽보다는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, 지금 중국 쪽에 대한 소식 조금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. 중국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. 예. 중국 외교부에서 네. 그 대변인이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요. 그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, 뭐,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고, 그리고 그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, 그 미국과의 마찰은 조금 더 커진 가능성을 더 열어둔 거니까, 좀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, 그 외교부의 발언, 외교부의 대변인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, 이런 그 법안을 중단하지 않으면 반격을 할 것이라고, 반격. 이렇게 말한 점이 또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자, 그러면, 일단은 조금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, 그러니까 무역 갈등이면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요소들이 오늘 뉴스에는 좀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요. 우리 시장에서는. 그런 흐름에서, 좀 양대 지수가 조금 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코스피, 동시효과상 다시 살펴보시게 되면은 뭐 1.2%에서 추가적으로 더 낙폭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스닥은 조금 더, 하락폭이 있었네요. 2% 이상의 하락으로 649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동시효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단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낙폭이 좀더 커졌어요. 2% 3%대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셀트론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모두 다 코스닥에서는 하락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앞서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시아나와 관련된 아시아나 항공과 관련 된 종목들은 초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. 방위산업 관련주 지소미안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. 무기가 아니라 방위비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핫 이슈로 들어오고 있잖아요. 지금 뉴스 쪽에서. 그런 점에서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계속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